수업할 때 보면 바이올린을 음질을 한 후에도 이 힘이 안 빠지고 그대로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경우, 이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손가락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반갑습니다. 바이올린 음악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촬영 장소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를 도로 오픈을 하느라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왼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올린을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왼손 음치가 참 힘든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을 B 음정에서 좌우정으로 이렇게 벌릴 때 힘이 들어가서 잘안 벌어지는 경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트릴 같이 빠른 패세지를 위해서 빠른 움찔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좀 힘이 들어가서 빨리 잘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 이 줄에서 다른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넘어가지는 경우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왼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나왔을 때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 차도가 있겠지만 모든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개념이 없이는 약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면서 시간이 낭비가 될수 있고 혹여나 그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했을 때에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더 할수록 더안 되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악기가 처음에 좋아서 했어도 점점 아무래도 조금 흥미를 잃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공하는 학생들은 뭐 물론 가장 효과가 좋은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취미로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뭔가 연습하면서도 즐겁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연주를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이번 컨텐츠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올린 왼손 운동의 주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 왼손가락은 땡땡땡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올린 왼손은 피아노 해머이다. 혹시 피아노 그 위에 뚜껑을 열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피아노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피아노 건반 뒤로는 이제 피아노 줄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그 줄을 피아노 해머가 이렇게 때리면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그런 구조로 피아노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왼손가락이 이 피아노 해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해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해머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수직 운동, 직선적인 그 정확한 수직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해머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줄을 때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왼손가락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이 해머의 운동도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점에 먼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바이올린 지판 대비 왼손의 높이가 너무 낮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손의 위치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손의 위치는 괜찮은데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그 시작 높이가 너무 낮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 손가락을 떨어뜨리게 되면 움직임을 하게 되면
명확한 소리가 나지 않고 약간 불확실한 소리가 나기가 쉬워요. 어떤 구독자분이 또 트릴 연습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트릴같이 빠른 움직이가 필요한 경우에도 트릴 두 번째 그 손가락의 코도가 높이가 너무 낮으면 트릴이 명확하게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이 해머의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할 때 왼손 손가락을 떨어뜨릴 때 해머처럼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툭툭 떨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해머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해당 줄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해머가 해당 음정을 향해서 정확하게 떨어지듯이 우리 왼손가락도 항상 정확한 그 위치를 향해서 떨어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정이 틀렸는데 그 틀린 음정을 고칠 때 이렇게 그냥 옆으로 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음정을 다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해머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없겠죠. 다시 손가락을 들어서 다시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올린 왼손가락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물방울입니다. 웬 물방울이지? 하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배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단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아노 해머랑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져서 밑면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물방울이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 바이올린 왼손가락에 적용을 해봅시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옆으로 분산이 되듯이 우리 바이올린에서도 왼손가락이 이렇게 운지를 하고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모든 관절이나 근육에 힘이 좀 풀리면서 릴렉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업할 때 보면 바이올린을 운지를 한 후에도 이 힘이 안 빠지고 그대로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경우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힘이 안 빠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다음 음정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요소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우리 왼손의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것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손가락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릴렉스 시키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릴렉스 된 느낌을 알아차리는데 그 느낌을 찾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